예,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인지 팬 여러분, 그리고 저 심동보 자유TV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자, 심동보 제독의 실전 이야기 또 오늘 돌아왔습니다. 심동보 제독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제독님. 예. 큰일 났습니다. 빵꾸가 났습니다. 대한민국 안보가 빵꾸가 났습니다. 안보가 빵꾸 난 게 아니고요. 통째로 빵꾸 났어요. 그러니까 예. 안보, 다 그렇게 느끼지만은, 예. 이거 빵꾸 안 난 데가 없습니다, 지금. 곳곳이 고장이 났어요, 지금. 아니, 근데 지금 이 삼척항에 이 간첩이 지금 북한군이 군복 입고, 그때 특수부대 폭풍 군단인가요? 그쪽에 간부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냥 어선을 타고 그냥 자기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육상에 내려가지고 밧줄로 배 묶고, 그러고 전화기를 빌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누구한테, 자기 가족한테 전화도 하고, 야,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경찰도 모르고 해경도 모르고 해군도 모르고 청와대도 모르고 이 사람 도대체 아는 게 뭡니까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요, 지금 연일 지게 처음 발견된 게 예. 6월 15일이잖아요 예. 그것도 군이나 경찰 예. 우리 공무원 발견한 게 아니고 예. 삼척항 어민이 예. 일하다가 우리를 보니까 새벽에 예. 2-300 하나 들어와 있다는 예. 말이에요. 예. 그리고 어민이 물은 것도 아니고 네 명 중에 두 명이 육지에 예. 내려가지고 예. 핸드폰 빌려달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핸드폰 표지 이상하거든. 보니까 새벽에 삼척항이 어민은 아니고 예. 그래서 대공용의점을 의심을 해서 예. 112에다가 신고를 해가지고 이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전까지는 예. 아무도 몰랐다는 거야. 해군도 모르고 예. 해경도 모르고 예. 육군도 모르고 그냥 완전히 한마디로 대한민국에 예. 방귀가 완전히 뚫린 거죠. 그 사실 이 어항 같은 경우는 왜냐면 그 동네 다니는 배 누가 들어가고 나오고 어느 의미인지 사람들 얼굴 다 알거든요. 저 배 보면 저게 누구 배인지 다 알아요, 그분들. 근데 처음 보는 아니 근데 6월 15일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제가 음력 6월 15일이 제가 생일이거든요. 아, 그러십니까? 예. 그게 양력 6월 15일이잖아요. 예. 그날 제가 특별한 뭐가 있었는데, 예. 지금 며칠입니까? 오늘 26일이죠? 예. 11일이 지났어요. 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정부의 공식 그게 없어요.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거야. 예? 근데 지금, 현재까지 쭉 그냥 드러난 것만 해도, 예. 6월 15일 새벽에 해경이 예. 보고를 쫙 청와대부터 국정원 예? 합참 해군 작전사령부까지 관련 부서 전부 다 보냈단 말이에요. 예. 사항 보고를. 예. 그래가지고 국방부에서는 6월 17일날 처음 언론 브리핑을 했어요. 예. 국방부에. 그럼 예. 이틀 후에 했는데 예. 이런 중요한 사안이 예. 이틀 후에 했는데 가만히 알고 있는데 지금 거짓말이야. 6월 15일 오전에 예. 국방부 장관하고 합참부장이 예. 제가 합참부 과장을 했으니까 잘 알죠. 예. 합참 빵가에서 대책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이게 소상하게 다 알대. 그리고 해경 보고서가 이미 언론에 다 공포됐잖아요. 예, 예.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빼도 먹도 못하게 사실이 다 어느 정도 알려졌는데, 예. 계속 청와대는 거짓말하고, 국방부 거짓말하고, 예. 문재인 대통령 엉뚱한 소리하고, 예. 국방부장 만나고, 완전히 딴 나라. 예. 자기는 전혀 관계 없고 국방부에 전혀 관계 없이 밑에 사람이 잘못한 예. 경계 잘못으로 예. 조사해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계속 저 상황을 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들이 지금 상황에 생긴 이로 11일이 무려 지났는데도 예. 계속 정부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청와대. 아니 근데 합참.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요 완전히 예. 지금 이거 실망이 보통이 아니에요. 예. 도대체 이게 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예.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내일 이거 정부에서 종합조사한 거를 발표를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문재인 정부에 분명히 제가 경고를 하는데요. 사실대로 잘못하면 잘못된 대로 예? 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셔야지 예. 또 이번에 종합조사 결과가 거짓말에 섞여 있으면요. 이 정권이 위험해요. 정권이 위험해요. 저는 북한 어선이요. 예. 출항지가 예. 함경북도 경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성이라는 바다도 안 끼는 데랍니다. 거기서 넣어가지고 청진해서 배를 타는 모양이에요. 굉장히 낯선 데인데,
근데 갱성에서 9일날 출항했다고. 해경 최초 보도는 6월 5일날 출항으로 돼 있어요. 예. 근데 언론 발표 때는 9일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9일 출항해가지고 15일 새벽에 삼척항에 자력으로 들어와서 예. 발표될 때까지 그 이틀에 또 발표할 때까지 예. 모든 게 거짓말이야. 예. 이게 청와대도 거짓말, 국방부도 거짓말, 합참도 거짓말, 예. 뭐 해경도 거짓말. 예. 모든 게 거짓말이고 예. 그 야당에서 제1야당에서 뭐 현지까지 갔잖아요. 예. 근데 이람대 사령부는 상부 지시로 그 출입 자체를 허가를 안 시켜줬잖아요.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예. 옛날 그 저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예. 야당 할 때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대표 자격으로 예. 다 갔어요.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뭐 3일 전에 허가를 받아 그 그런 절차 그 사람들 했는지 나는 확인이 안 되지만은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뻔한 얘기고 예. 불리하니까 예. 지금 이제 거짓말이 계속 지금 꼬이고 가니까 지금 안 하는데 정말 오늘 내일 그 발표하는 거 정말 그 잘해야 됩니다. 제가 저 이거 이 발표마저 사실을 감추고 말이죠. 예. 그 미봉하려고 이 저 꼼수를 부리다가는요. 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요. 분노가 인계점을 넘어갑니다. 그 정권이 위험해요. 예. 그래서 이걸 굉장히 신중하게 발표하십니다. 정권은 뭐 그 신중할 것도 없고 예. 정직하게 예. 사실대로 발표하면 되는데 예. 이거는 내가 대통령이 내가 잘못했다. 예. 대통령은 하라 이거. 나는 이 사안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고 봐요. 예. 이 출항지는 한국 뭐 갱성이 아니고 예. 출항 항구는 문재인 항이라 이거야. 왜? 문재인 날이래.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인식에서부터 출발했던 거 아닌가요? 그죠. 예. 왜?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 연설에서 예. 이번에 해외 순방 가서 연설할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북한은 500년 역사상, 5000년 역사상, 예. 한 번도 외국을 침략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그 6.25를 앞두고, 그런데 그저께 또 6.25 날은, 6.25 전날은, 청와대에서 그 참조용사 불러가지고 격려하면서, 남침이다. 남침이라고 처음으로 또 인정을 해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당대표 시절부터 대통령, 자기 입으로 북한의 6.25 남침이라고 인정한 게 처음이래요. 예, 예. 또 그걸 대통령이 남침을 인정했다고 대대적으로 또 보도를 하는 거야. 정말 특이한 현상이에요. 예. 당연한 엄연한 사실을 예.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인정을 안 했다는 이거 현재까지. 예? 예?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북한을 적으로 그다음에 적으로 규정을 안 해. 조적에 예. 다 빼라 하니까 예. 국방 백세에서도 빼고 국군 정신전력 기본교재에서도 조직이라는 걸 통째로 빼버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국군은요 예. 갱계를 할 대상이 없다니까. 조직이 없어요. 공식 문서에 다 빼버렸단 말이야. 누구를 대상해 이렇게.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고 평화가 다 왔다고 계속 떠들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화가 다 왔고 그러면 평화의 둘레길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휴전선에 관광객들이 예. 둘레길 지금 막 걸어다니잖아요. 예. 그 다음에 9.19 장애 남북군사 합의로 인해가지고 정찰 하지 마라! 예. 다 합의했잖아요. 예. 그 북한은 경계 감시할 필요 없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예. 인식이 예. 그 다음에 지침이 예. 또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 예. 그런 지침이 내려가고 또 암묵적으로 그런 뜻을 전파가 되면은 국군 장병들은요 경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누가 지금 북한 어선이 이까지 내려올 거라 생각할 것이며 예. 그걸 눈을 부릅뜨고 지키냐 이거야. 예. 그러니까 이게 이런 상황이 터진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이번 북한 목선의 예. 출항지는 한북 갱성이 아니고 예. 문재인 항해라. 문재인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 진단이 틀렸습니까? 아, 많은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오늘 내일 발표를 한다는데, 예. 이걸 정확하게, 대통령이 내가 인식을 잘못했다. 그리고 국군 장병들한테 내가 지침을 잘못 줬다. 예. 이 이야기를 하세요. 예. 아니,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바다도 없는 그 경성에서 뭐, 출항을 했다. 뭐, 아, 이 사람들 바이킹입니까? 배 들고 이렇게. 아니, 그것도 지금 얘기해. 예. 야, 우리 성대표 말씀하십니까? 아니, 제가 좀 흥분한 것 같습니다. 단도미사일은 어떻게 국정원이 풍선 간다든 결과 나왔습니까? 그날 아직도
5월 4일, 5월 9일 날 단거리 미사일 발사한 것까지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 그 탄도미사일은 아직 분석 중에 있어요, 국방부. 아직도 분석 중에 있는 거야. 아니, 대한민국 국방부 합참이 이렇게 미사일 하나를 그때 단 하루만에 다 현재까지 그때 그 전에 다 했어. 수백 발 쏜 거야. 이번에는 아직까지 분석이 끝이 안 났어요. 아니, 그다음에 지금 북한 이거 어선인지 공작선인지 이것도 말이죠. 아니, 11일이 지난데도 아직도 정체가 없어. 웃기는 나라야, 웃기는 나라야. 저는 이 그러니까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인식이 내 출항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를 거슬릴 수 없으니까. 청와대는 북한 비해를 거슬릴 수 없어서 계속 축소한 거고요. 축소하고 은폐한 거고 틀림없어요. 왜냐면 청와대 대변인 홍보수석이 국민 소통수석이 정확한 명칭이 그랬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가 굉장히 경색될 때문에 이거를 사실대로 보도를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북한 눈치 보험에 따라 보니까 이거를 축소하고 은폐했다. 자인을 했단 말이에요. 자인을 6월 21일 날 정식으로 기자들한테 그 이거는 청와대는 북한 눈치 본다고 남북 관계가 경색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고 그다음에 청와대는 그러고 대통령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뜻이. 그러면 군대는 청와대, 그렇게 문재인 대통령 눈치 본다고 계속 숨긴 거예요. 이거 꼬란 얘기야, 이거. 그렇게 사실대로 이번에 밝히라 이거야. 그 저는 뭐 이거 요즘 또 보면은 이거 적당히 하면요. 두고 보십시오. 문재인 정권 자체가 위험해요. 이게 북한 저 목선 한측으로 인해 가지고요. 정권이 날아갑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해요, 이거는요. 국민들이 이거 아니면 너무 거짓말에 식상해가지고 정권 전체를 못 믿는다니까요. 그게 정권에 대한 불신이요. 그게 다 내버려서 이거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진보 보수 이거는 저는 뭐 별 좋아하는데 저는 굉장히 진보라고 그랬잖아요. 저거 보수의 아이콘들이 웃기는 소리고 진보의 아이콘이라니까 제가 남 시키는 대로 안 해. 저는 절대 군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업무도 그렇고. 그리고 기존 질서 자체를 그렇게 인정 안 한다니까는 제가 하는 식으로 해야 돼. 새로운 방식으로. 그게 진보잖아요. 그런데 진보 보수가 문제가 아니고 좌파 우파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진실과 거짓의 게임이에요. 진실과 거짓의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거짓이 다 드러나버려서 11일 동안 계속 뜯은 게 거짓, 뜯으면 뜯을수록 거짓이 다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반대로 모든 국민이 이 정권은 완전히 거짓말쟁이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인식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걸 극복하는 거는 정직하는 것 방법밖에 없어요. 정직하게 다 밝히라 이거야. 정직하게. 아니, 근데 이게 국방장관을 갖다가 요즘에 보니까 우리 어머님들도 이게 하도 국제관계 이런 걸 방송을 하도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 어머니들을 국제 국방 장관으로 앉혀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머니들은 딱 보더만은 야 북한이 막 장거리 탄도미사일 쏘았네 대반에 그 이야기 하시고 야 이게 간첩선이지 야 인마 이거 뭐지 마약 실 것 같지 대반에 그 이야기 해가지고 북한 목선이 지금 11일째잖아요 제가 6월 17일인가 그럴 거예요. 국방부 발표하고 청와대 뭐 전부 다 발표는 6월 20일 했죠. 문재인 대통령도 20일 하고 이낙연 국무총리도 20일 정경도 국방부장 대국민 사과도 전부 6월 20일 했어요. 무려 사건이 일어나고 5일 후에 했단 말이야. 근데 이틀 후에 국방부가 발표한 것도 전부 거짓말 했잖아요. 근데 6월 17일 날 제가 조옥순 대표가 하는 운영하는 엄마 방송 있죠. 거기 전화 인터뷰를 10분간에 10분간. 근데 내 이때는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이건 뭐 그런 일이 있나 해가지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세부적인 걸 모르고 상식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상하다. 그래서 조옥선 대표가 전화로 질문하는 거를 제가 모르는 거는 거꾸로 물어보고 그걸 사실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제가 상식적으로 얘기했는데 제가 그때 6월 17일에 인터뷰 다 한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제가 판단이 정확한 거. 이거는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랬어요. 제가 그때. 왜? 문재인 대통령 인식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긴 거다. 북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다음에 그게 인식이 그러다 보니까 9.19 남북 군사 합의가 이런 합의가 됐고 그 합의에서 북한에 대한 감시 정찰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장면들의 정신 무장이 완전히 해제돼 버렸다.
조직이 없애면서 예. 그러니까 이거는 안 뚫을 수가 없다. 이게 북한 의선이 이거 저 맘 내고 내려온 거다. 예. 이거는 결국 문재인 대통령한테 있다. 내가 그랬다 얘기했거든요. 예. 지금도 똑같아요. 예. 아니 대통령님 간첩선 잡으셨잖아요. 간첩선 잡았을 때 그 경험은 미로 그 비춰봐가 그러니까 지금 저 해군에요. 예. 해군에 대해서 지금 뭐 저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시시했잖아요. 제대로 경계 못한 부분과 도착 이후에 그에 대해 제대로 보고하고 공격에 제대로 알리지 못한 부분 두 가지 대응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달라. 이거 국방부 장관한테 얘기했단 말이죠. 6월 20일. 제대로 경계 못한 부분. 자기가 본인이 경계를 못하도록 저 장병들 정신 나사를 다 빼놨고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뭐 해군에서 뭐 하면은 뭐 장비가 어떻고 말이지. 해상 초기기가 더 필요하고 함정이 더 필요하고. 그거는 해군이 그런 이야기를 난 했다고 얘기하지 않고 난 해군은 지금 해군에 한 얘기가 제대로 보도가 안 되고 있는데 예. 그 합참을 통해서 이제 그 공식적 참고가 예. 그렇게 있는 것 같아요. 군령군의 합참의장한테 있으니까 예. 합참에서 이제 주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해군 목소리가 안 나와요. 그런데 해군에 그런 이야기 저는 안 했다고 생각해요. 예. 왜냐면은 해군의 함정이 부족하다, 해군 저 뭐 해상 초기기를 더 사달라, 예. 뭐 장비를 더 보강해달라, 얘다 이 이야기는 저는 해군이 절대 안 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수십 년 전에도 해군은요 그보다 더 열악한 장비를 가지고 예. 그 열악한 함정을 가지고 예. 부족한 초기기를 다 지키긴 했어요. 예. 예? 제가 저 무장 간첩선을 남해도 침투한 무장 간첩선을 객침한 게 지금 저 목선이요 한 10m 되잖아요. 예. 그럼 제가 객침시킨 무장 간첩선은 2m 정도밖에 안 돼요. 예. 사람 키보다 조금 크다는 거예요. 거의 반잔수증인데 예. 그거는 그 당시 지금 목선 들어올 때보다 해상 상태 훨씬 심했고요. 예. 백파가 이래가지고 백파 예. 예, 저그 나중에 객침시키고 난데 부염을 인양을 제대로 못할 정도였다니까요. 아. 그렇게 날씨가 안 좋은 상태에서도 예. 그 39년 전에 그 한 2m 되는 데는 간첩선을 그것도 초고속으로 도망가는 간접선을 예. 접촉해가지고, 레이더로. 예? 항포사격, 거의 초, 일격의 소위, 일격에 객침시켰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뭐냐면 정신분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거죠. 그죠. 예. 항상 오늘 간접 들어올 수 있다. 예. 오늘 일진 있다. 뭐 이런, 그런 큰 거 대비태세를 유지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완전 군에 나사 빠진 거는 대통령 없이, 야, 그걸 지킬 필요가 없다 한 거야. 아니 그러니까 평화가 다 왔다. 예. 주적도 없다. 왜 북한이 주적이냐? 침범한 예. 적도 없다. 침략한 적도 없다. 대통령이 그걸 떠드니까 군과 가서 그 북한에 대해서 정찰 감시할 필요도 없다. 예. 그리고 남북군 사비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내가 현역 장병이라도 탱자탱자 예.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군 통수권자 책임이에요. 예. 그래서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께서요, 직접 그 대국민 사과 발표를 해야 돼요. 예. 사과 발표를 하고, 두 번째,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이것에 대해 예. 국민들 의혹이 우리가 발표해도 가시지 않을 테니, 예. 국정조사를 하면 응하겠다. 예. 이 두 마디는 대통령이 직접 해야 된다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미사일 발사하고 했을 때는 그 무슨 헝가리의 상호, 뭐 배 침몰된 그거 가지고 일주일 내내 그냥 언론에 도배했는데 오늘은 뭐가 또 나오냐면 저 사우디에 무슨 왕자가 왔다고 해가지고 경제 협력을 하니 마냐가 다 총 지금 대통령의 정신 네. 솔직히 대통령을 맹시 그 국가 원수인데 예. 저도 존중하고 싶지만은 예. 제가 보기엔 정신이 좀 정상이 아닙니다. 왜냐면은 예. 북유럽 순방 갔다 와가지고 이게 바로 터지버렸잖아요. 예. 예? 예. 그 다음에 그 순방 중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헝가리. 예. 우리 그 유람선 사고로 인해가지고, 그 순방 가기 전에 터졌잖아요. 예, 그 순방 갔다 와서도 아직 그게 끝나지 않았어. 예. 거기에 지금 헝가리에 50몇 명 가 있잖아요. 예. 해남구조도 해경 뭐, 그 다음 9.119, 그 다음에 심지어 검찰까지 두 명. 그렇게 요란스럽게 했는데, 그게 상황이 안 끝났어요. 예.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 사건 또 터졌어. 예. 북한 목선. 예. 근데 대통령이 어디 가 있었어요? 기생충이라는 영화 보러 가 있었다고. 영화도 보고, 휴가도 보고. 휴가도 가고 말이죠. 예. 영화도 보고.
나는 굉장히 인식과 처신에 국민들 상식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다니까요. 그런 대통령의 처신과 인식을 보고 또 거짓말을 해. 제일 대표적인 북한 비핵화 1년 내에 하겠다고 한 게 거짓말이었던 게 다 드러났잖아요. 국민들 그렇게 안보 불안에 이렇게 가중을 시키놨고 처신을 그렇게 한다 이거야. 그렇게 대통령의 그걸 보고 국민들 자부심을 느낍니까? 자부심을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못 느끼나 이거야. 대통령 그런 그 정도 센스가 없습니까? 그 정도 센스들 가지고 그 최고 리더십을 발휘가 됩니까? 나는 굉장히 저, 내가 뭐 조국선 대표 얘기했는데 그분 딱 질문하고 느끼면서 차라리 조국선 대표가 국방부 장관 하는 게 훨씬 낫겠다는 생각이 조국선 대표님 국방부 장관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딱 왜? 일단 정직하니까. 정직하니까. 정직하고 그다음 상인식이 국방부 장관보다 더 정확해. 그래서 더 정확하고 야 일단 죽이고 봐. 국민들 생각하는 게 그 지금 현역 국방부 장관보다 훨씬 나은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아 조국선 대표 당신이 국방부 장관 하시니까 이 말이 놀라웠다 제가 참았습니다. 주 대표님이 그 국방부 장관 하시면 하여튼 다 죽어요. 종북 주사파 무사파 북한 애들. 아 이거 저 아니 근데 그 저기 그때 백파가 이제 백파라는 게 하얀 파도 아닙니까? 예. 그렇지. 파도가 뒤집히신 거죠. 뒤집으면서 팍 부딪히면서 그런 건 더 안 보일 건데 지금 6월 달 같은 경우는 동해안은 날씨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좋은데도 백파 이럴 정도면요. 파도가 한 3~4m 됩니다. 안 보여. 그 속이 들어가면 안 보여. 이게 저 백파 자체가 레이더 전파에 쏘기 때문에 그치, 예. 잡음이 생기죠. 노이즈가 생기는 그 레이더 스코프가요. 그예요. 잡음 때문에. 예, 맞아요. 그 요만한 쪽은 진짜 바로기는 힘든다니까. 안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거 동해 이거는요. 정신만 바짝 차려 이거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동해는요. 제가 동해도 동서남해 다 작전해 봤는데 동해는 그 이동 선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특히 어선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게 어선 한쪽 이렇게 지나는 굉장히 특이하다니까요. 그죠. 남해하고 틀려. 남해하고 서해는 굉장히 어선들이 많이 지나다녀요. 그죠. 그게 저게 무슨 선박이냐. 굉장히 신경 고도사 본다고. 그러니까 또 특히 중국 어선까지 있잖아요. 그죠, 그죠. 동서해는. 저 남해나 서해는. 그죠. 서해 쪽에. 동해는 중국 어선 거의 없어요. 바다가 깨끗하다니까. 그러니까 어선 한쪽 지나기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걸 왜 발견을 못 한다? 그리고 물에 지금 57시간까지를 우리 남쪽에 있다. 그게, 6월 9일, 21시에, 엔엘레를 넘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6월 9일 21시부터, 저녁 9시부터, 그러니까, 6월 15일 새벽 6시 20분, 동해안 입항 자력으로 들어갈 때까지, 뭐 했냐, 이거야. 그게 한 57시간 되는 모양인데, 해군이 완전히 바닥 뚫려버렸어요. 야, 그 스트레스 선 이거는, 이제 거짓말 이걸 참을 떠나서 이렇게 굉장히 문제가 있네요, 사실은. 어떻게 됐든 간에, 대통령이 아무리 나설 때도, 현역 장병대로 지켜야죠, 나라. 국민들 누구를 의지하고 지금 이 생각을 합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뭐, 저, 한국해양대학교 항해학과 졸업하고 상선에서 항해사로 4년을 근무를 했는데, 배를 타고 저는 뭐 동서남해 다 다녔습니다. 러시아도 가고 하는데, 이 동해 쪽 가면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왜냐면 배가 없거든요. 깨끗해. 깨끗해요. 근데 남해 서해는 완전 뭐 그냥 오기가 싫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야, 이 해군 정찰기에서 보고 이거는 일부러 모른 척 했다고 저는 그려보는 게 이 저 선박이 내려오려고 하면은 이 모선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식량도 없이 그 어떻게 그 애들이 빳빳한 양복 같은 거 입고 그렇게 그 주름까지 잡아놨다. 주름 각줄 그 저기 뭡니까 이 주름 저 잡아가지고 그런 거 입고 온다는 거는 모선 내에서 내려가 지금 잠깐 탔다는 거예요. 지금 대충 그 이제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돼가지고 국민들도 많이 아시겠지만은. 직선 거리로요, 함흥 그 출항기에서부터, 경성, 거기서 직선 거리로 삼척 딱 하지 않고 500km래요. 근데 이 어선이 경성에서 동해로 쭉 해가지고, 울릉도 동방을, 동북방을 거쳐가지고, NL 넘어가지고요, 외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삼척을 동북방 55km에서 삼척 항쪽으로 쭉 돌아온 거예요. 그걸 표류도 하고, 일부, 기관 고장 나가지고 표류도 했대요. 가지고 14일 날
그 삼측항 입구 이 그 외곽 그러니까 동방 2 내지 3마일까지 예. 들어와 대기를 해가지고 예. 다음날 아침 새벽 5시에 예. 일주일 시간에 맞춰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온 거예요 자력으로. 예. 근데 이게 이제 그 전부 뭐 표류를 했다 뭐 전부 거짓말 많은데 문제는 이 선박이요. 예. 그중 그런 게 800km 정도 된답니다. 예. 그러면 기름이 최소한 1000리터가 필요해, 1000리터. 1000리터, 예. 그 1000리터면요, 이 배가 1.8톤이거든요. 예, 예. 배 반이야, 반. 예. 반을 기름으로 싣고 있어야 돼. 예. 근데 그 배 보니까 기름을 그렇게 실은 흔적이 없어. 예. 뭐, 조그마한 녹색 유류, 뭐, 이런 게. 아니면 식량도 없고, 물도 없고. 식량도 없고, 물, 그러니까, 어구도 별로 없고. 예. 그러니까, 오징어 잡이 어선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예. 오징어 잡은 뭐, 먹물이 얼마나 튑니까? 예. 전체가 지저분한데, 먹물. 예. 깨끗해, 비교적. 예, 예. 옷도 깨끗해. 예. 이상한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이게 뭐냐, 도대체 정체가. 예, 예. 저는요, 두 가지를 봐요. 절대 어선은 아니다. 예. 공작선이다, 공작선. 공작선, 공작선. 그리고 공작선이 왜 왔느냐? 예. 그죠? 공작선이 이게 자력으로, 한북, 거기에서까지 자력으로 왔다? 불가능. 근데 하여튼 두 가지 가능한데, 자력으로 뭐 어떻게, 왔다 하는데 이게 저 도저히 기름하고야 안 맞고 예. 그다음에 표류해가 내려왔다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모선에다 싣고 와가지고 예. 우리 근해에다 내려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예. 근데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이게 공작선이 가능성이 높다 이거. 근데 공작선이 왜 왔느냐? 예. 우리 경계 태세를 예. 일단 확인하러 온 거라. 예. 그럼 왜 확인할 경계 태세? 다음에 더 이제 침투를 해야 되니까. 예. 그 밑에 삼쪽 바로 밑에 울진 저 원자력 발전소 어, 있잖아요. 그, 예. 거기에 공작군 몇 명 들어가지고요. 장난칠 수도 있고. 예. 일단 보는 거야. 또 서쪽으로 다 올 거예요. 예. 그 남해까지 다 들어온다고. 예. 동서남해로 아마 휘집을 거야. 예. 일단 경계 태세를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뭐 예.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요. 마약. 예, 마약. 지난번 우리 방송에도 마약 얘기했고 예. 북한의 마약이요. 우리를 수요는 많아, 우리나라 예, 수요. 예. 최고 마약이니까. 예. 최고급이 지난번에 방송 5회에 걸쳐 했잖아요. 그죠. 예. 이 마약이 이제 지난번에 저 남포하고 인천 왔다 갔다 한 게 막 계속 폭로가 됐잖아요. 예. 그렇게 마약을, 이 마약은 무겁지 않으니까. 그죠. 그리고 저, 어느 저 SNS 보니까 미국은 저 마약들이요. 해상으로 들어와가지고 GPS를 달아가지고. 예. 부위 달아가지고, 이게. 바다에 빠뜨려요. 예. 바다에 띄워버린대요. 예, 예. 그러면 GPS 달아나면은, 예. 거기에 이제, 마약, 그, 밀수하는 놈이, 예. 알아가서, 그, 유치, 추지 가능하니까, 거기서 예. 건져가지고 같이 간대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래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마약을 싣고 와가지고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고, 예. 자기들은 그런 거 전혀. 없는 것처럼. 흔적이 없으니까, 예. 삼척항에 들어와가지고 기술한, 그 흉내를 낸 거 아니냐 예, 예. 이야기까지 추정해 볼 수 예, 있는데 예. 분명한 것은 어선은 아니다. 어선은 아니다 이런 게. 그래서 내일 모레 뭐 저, 아, 오늘 내일 중앙 정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니까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그 이 발표는. 그 이거는 이제 어선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저희는 해양대학을 나오니까 기본 상선을 한다더라도 왜냐면 어선의 어망들 뭐. 어선 형태라든지 이런 걸 기본적으로 알아야지 배가 오고 가고 하면 저게 오는 배인지 가는 배인지 서 있는 배인지 왜냐면 어선을 알아야 되니까 어선의 특성을 알아야 되니까 네. 다 배우는데 네. 이 소위 말해가지고 오징어 잡이 배들은요 백열등을 엄청나게 다 주름주름 달고 다닙니다. 그렇죠. 그 왜냐면은 이 밤에 작업을 하면 백열등을 켜면은 오징어들이 물 밑에서 쫙 올라와요. 몰려요. 그래서 일부러 백열등을 소위 집어등이라고 그래요. 그죠. 집어등. 그리고 그 집어등을 켜기 위해 가지고 엄청나게 큰 발전기가 있어야기 때문에 오징어 배는 커요. 엄청 큽니다. 이게 요거는 소위 말해가지고 이 동네 다니는 소형 모터보트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데 이것 타고 저 뭐 700km 항해가 왔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이 지금 크루시오 난류가 이 한 4노트 정도 흐르는데 이게 제주도 앞바다에서 갈라져가지고 한쪽은 서해로 올라가 한쪽은 남해로 타고 올라가가지고 일부 한 바퀴 포항 앞바다 돌아가서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이 동해한 그 동한 한류라고 하죠. 동해 한류가 저기 타고 내려오면서 이 삼척항
이 동해 울진 삼척 이쪽에서 이 맞부딪히면 소용돌이가 생겨버린다고. 그러니까 이게 와루가 생겨요. 와루가 생기기 때문에 이 동네 항해하기는 항해할 때 보면 이 조류가 잘 안 맞으면은 배가 속도가 그 이렇게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런 보트 그 큰 배들도 속도가 팍 죽어버리는데 이런 소형 보트 가지고는 그 이런 그 거대한 조류를 뚫고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해안은 이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막 섞이고 막 조화류가 생기고 하기 때문에 동해안이 이 저기 잠수함의 천국임에도 불구하고 잠수함을 못 잡아내는 게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짓말이고 아니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참 답답한 게 해양대학 출신들이 한둘이고 어선 출신들이 한둘이고 수산대 수산고등학교 뭐 해양고등학교 해군들 해경 출신들 한두 명입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또 어민들 많잖아요. 어민들 그 우리나라 그게 그 자유한국당인가요? 그저께 왜 저 뭐 나경원 원내총무하고 저 그 예. 현지 와서 조사했잖아요. 예. 또 해군참모총장 출신인 김성찬 제 한의 선배인데요. 또 의원도 보이시고 또 김성찬 의원이 유튜브 방송을 하시면서 또 그 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제가요. 제하고 참 제가 존경하는 선배이신데 아니 그 가서 근데 어민들이 그냥 정말하게 다 얘기하는 거야. 처음 본 사람. 그러니까 지금 그거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언론은 많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국방부랑 합참 그다음 청와대가 막 계속 입장이 곤란한 이야기만 계속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서 자유한국당에 가는데 일함대 사령부 방문을 해서 그 일함대다 또 우선 목숨을 갖다 놨잖아요. 아 그러면서 명시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들이 갔는데 야당이지만 그거 다 국민 대표 여야가 있습니까? 유당 국회의원도 국민이 찍어줬고 야당 국회도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럼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갔으면은 그럼 북한에서 침투한 그 목숨이라도 저 포기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예 출입금지. 왜? 상부지시라니까 상부지시. 야, 나 깜짝. 아마 대한민국 군대가 생긴 이래로요. 야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들이 부대 방문 갔는데 문전 박대당한 거는요 처음일 게 처음. 그런 적이 없어요, 제.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거는 그거 예우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큰 사건을 현장 확인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안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청와대가요. 제가 보기에는 간이 배밖에 나왔어요. 이건 아주 지금 위험한 짓을 하고 있다니까요. 이번 그 발표할 때 정확하시 되고, 그러면 그 타고 내려온 어부인지 공작원이 제가 저는 공작원으로 보는데요. 아니 15일 날 왔는데 16일 날 있잖아요. 올려 오는 거 아닙니까? 두 명이 저 돌아갈 의사였다고 이제 확인하니까 통일부에서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실 있잖아요. 통해서 북한에 알려줬어. 그럼 북한에서 보내달라 했겠죠. 18일 날 바로 보내버렸다니까. 단 하루 딱 조사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두 명은 또 귀환하겠다. 우리 귀순하겠다니까 남 있고. 특이한 거예요. 이거를 그렇게 다 말할 때 이 사람 이야기 저 사람 이야기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귀환을 시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다음날 결정해버렸다니까 통일부에서 뛰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처리 과정을 보면요 뭔가 쫓기듯이 감추기 위해서요 너무 적나라하게 보여. 불안해하는 게 청와대의 이 태도가.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번 발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와대.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깐만 말씀해주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직접 사과해야 돼요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로 국정조사를 받겠다. 이 말씀 꼭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국정조사 전에 지금 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있죠. 정의용. 정경도 국방부 장관. 그 다음에 합참부장. 세 사람은 바로 경직시켜야 돼요. 해임해야 됩니다. 해임시켜야 됩니다. 이거 왜냐면 이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이. 그리고 뭐 밑에 그 뭐 지금 제가 추정할 때는 경계책 대통령도 그렇게 지시하고 이래가지고 또 장관도 대국민 사과 성명 발표하면서 기자들 질문 하나 안 받고 끝내버리잖아요. 1분 30초 만에 일방적으로. 한마디로 금방진 거죠. 국방부 장관이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놓고
기자들한테 질문 하나 안 받고 말이죠. 예, 예. 자기 할 말만 다 하고 다 가버린다. 예. 그리고 자기 책임 얘기를 일체 안 하고 예. 전부 밑에 책임을 전가하듯이 얘기했어요. 예, 예. 아주 비굴한 놈이야. 예, 예. 국방부 장관은요. 예. 어떻게 저런 사람이 배를 대게 달고 공무참모총장도 하고 합참부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까지 됐는지 저도 군 출신이지만은 예. 제가 하여튼 그 수치심을 느낀다니까요. 아주 비겁한 놈이야. 당장 국방부 장관 스스로 사퇴하라고. 예. 예? 어떻게 군인 출신의 국방부 장관이 예. 그런 처신을 하느냐 이거야. 어떻게 그러고 이걸 전부 밑에 책임을 전가할 그런 요랑을 하느냐 이거야. 예. 제가 보면 이건 조사뿐이에요. 해군 그때 당시에 갱배했던 해군 1선 갱배함 함장 예. 또 레이더 사이트 그 육군 28사단인가요? 거기 쪽에 예. 기지장 뭐 이런 예. 사람들 밑에 그냥 갱배 1선 부대장 예. 책임 묻는 손이 끝날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만일 그렇게 하고 합참부장, 국방부 장관, 정의용 국가부실장, 대통령이 차가 없으면요. 제가 저, 그날 안 했겠어요, 제가. 예. 예. 그, 이게. 제가 국민을 예. 대표할 자격은 없지만은, 예. 군의 평생 몸담았던 예비역 장성으로서, 예. 어? 해군 제독 출신으로 저는 용납 안 합니다. 예. 예. 그런 식으로 밑에 부하들한테 책임을 넘기고, 예. 진짜 국방부 장관이나 합참부장, 그 다음에, 어? 책임지지 않는다면요. 예. 저는 진짜 그 용납을 할 수가 예. 없어요. 아니, 그리고 지금 이 가장 심각한 게 지금 미국의 코스트가드 함정까지 와가지고 지금 대북 제재 이 라인을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석유가 넘어가는 게 해상에서 불법 환적하는 거 감시하고 저 한국에는 지금 저기 미국의 해상 초계기까지 미군 해상 초계기까지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지금 샅샅이 뒤지고 있는데 그럼 해군은 아무것도 안 했다? 아 이건 말이 안 되죠. 아 그리고 예. 그 다른 얘기인데 예. 어제 어디 보도에 예. 미국이 정식으로 요청했더구먼요. 예. 남제나에 예. 한국 해군 함정을 파견해달라. 그런데 예. 우리가 거절했대요. 거절한 이유는? 예. 북한에, 예. 북한에 대한 그 우리가 대비가 우선이기 때문에 예. 그런 여력이 안 된다. 이렇게, 예. 그렇게 기사, 근데 그 기사 보도는 그랬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그게 저는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요. 예. 만약에 그게 사실이면요. 예. 웃기는 이야기예요. 예. 북한에 대한 대비를 위해서 못한다? 북한 대비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잖아. 대통령이. 그죠. 예. 그래서 남북 군사 합의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전방에 완충 수역이 다 설정했잖아. 그죠. 대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충 수역을 설정해가지고, 그 정찰 훈련까지 못하게 해놨잖아. 그죠. 북한은 뭘 대비한단 말이야. 북한은 또 잘 지킨다면서. 근데, 미국이 요구를 하니까, 미국이 남제나해에 예. 한국 해군 함정 파견을 요청을 하니까, 예. 그 핑계를 북한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거 답변해야 돼, 대통령이. 예. 이것도. 아니, 그래놓고 또. 그래놓고, 미국 요구를. 지금 북한 대비할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예. 남진에 당장 해군 함정을 파견해야죠. 그죠. 그 뭐 하고 있냐, 이게.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얘기했어요, 어제. 예. 예. 지금 저 중동 호르무즈 해협에 예. 그거 저 석유 수송로를 예. 미국이 지금 지켜주는데 우리 앞으로 못하겠다. 각 나라 알아서 해라. 예. 그러니까 그 지시한 나라 중국하고 일본하고 한국이래요, 한국. 예. 제일 그쪽 수송 의존도 높으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한국이거든요. 예. 호르무즈 해협에 운유수송 작전, 지금 이제 소위 슬락 보호, 그야말로 슬락, 해상교통로 보호 작전에 들어야 돼. 예. 정말이에요. 우리 대항해군 계속, 우리 제가 해군에 있을 때도 제가 논리 개발한 게, 예. 슬락 보호를 위해서 이런 해군이 필요하다. 예. 이제 실질적으로 나갈 상황이 돼 가는 거예요, 지금. 예. 근데 슬록 수상에 슬록 그게 sea lanes of communication 그 예. 해상 교통로 상에 예. 남사호군도가 있잖아요. 예, 예, 그죠. 당연히 거기 가야지 배 지금. 예. 그거 보내야 돼요 지금 한국 해군이.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어? 거기는 핑계를 북한 대비를 위해서 전력이 부족해서 못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건 아니에요. 그 언론에서 막 이렇게 질타를 하니까 청와대에서는 그런 요청을 받은 적 없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옛날부터 같이 가자고 했는데, 몇 년 전부터, 박근혜 정권 때부터, 야, 남진국회 항행의 자유작전, 그때 항행의 자유작전 그 앞전부터 야, 같이 가자고 계속 그랬는데, 뭐, 문재인 정권 때는 그런 이야기 안 했겠어요? 왜 또 거짓말해? 그러니까 지금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예. 29일인가요? 우리나라 오시잖아요? 예, 예. 며칠 안 남았네. 예. 어디서 이번에 하죠? 그 G20 정상회의를. 뭐 오사카인가? 오사카? 뭐 한일 그 인제국 대통령이 가는데 그 주최국 아베 총리하고 문재인 대통령하고 뭐 정상회도 아예 물건 나갔더군요. 아예 청와대에서 공식 발표했더군요. 예. 한마디로 외교가 비참하게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왕따 당해가지고 그 저 우방국들한테도 취급을 못 받고 예. 문제는 북한하고 중국한테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이번에 북중 뭐 회담할 때 한마디도 안 나왔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저 예. 문재인 저 정부의 외교는요. 왕따 예. 왕따. 예. 왕따 지금 진짜 창피스러워서 예. 진짜 못 봐주겠어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 제가 볼 때는 이제 우려스러운 게 68년 11월 달에 울진 삼척 무장공비가 110명이 침투했지 않습니까? 예. 그 지금 삼척 아닙니까? 삼척. 그러면 무장공비 내려오겠네 조만간에. 그 저기 저 강원도 주민 여러분 잘 살아남으십시오. 무장공비 조만간 내려오게. 역사가 있거든. 68년도 11월 달에 110. 아니 근데 지금 저 삼척 의민들이 이번에 그랬잖아요. 예. 저 자유한국당 원내 총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했잖아요. 예. 왜냐면 그게 진짜 공격원이 거기다 무장해 왔으면 우리가 누가 보여요? 다 죽은 거죠. 아, 삼척 의민들이 이구동성을 그 얘기했어요 이미. 그러니까. 이미 그쪽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예. 불안해서 지금 정부의 특단에 그걸 대처를 강구하지 않으면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그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 예.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오죠. 예.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예. 아, 왜 남중국해 동맹국이 필요하다는데 왜 함정 파견을 거부했느냐. 예. 그 다음에 하웨이 이번 사태에 예. 5G 그 참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쓰지 말라고 했죠. 왜 예. 미국, 한국, 대한민국 정부의 입장이 명확하지 않느냐. 예. 얘기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예. 그야말로 색감들이 보이고 은행한 것 하나 정도요. 날아갈 수 있다니까요. 예. 중국 지금 저 상하이 어디 저 아주 홍콩 은행. 예. 10위권 은행 하나 날아가 버렸잖아요. 이번에. 예. 예. 예? 구위권은 구위권인가요? 예, 예. 와, 천조대 누구 천조? 천조인가요? 천조국이네요. 천조를 날려버렸어요. 예. 그 날라가면요. 예. 그 은행 하나가 국한대로 그 은행이 또 그래 하잖아요. 예. 우리나라 은행, 시중은행이 날아간다 이거야. 제재를 세간들이 보기 받으면 이게 한국은행 타일리트 있잖아요. 그죠. 완전 한국 금융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 그 금융이 또 산업계로 돼 있잖아요. 그죠. 연계가. 예.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예. 지금 문재인 정부가요. 막장을 지금 가고 있다니까 예. 막장을. 그 이승덕 어른이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사건이 울진 삼척 무장공비 그때 그 사건 아닙니까? 예. 그리고 국민 여러분 어쨌든 그러고 이제 우리나라 해군이 옛날에 6.25 때는 백두산 함 그 레이더도 없을 때 그 눈으로 보고 그냥 격침시킨 거 아닙니까 그? 아 제가 예 아니 옛날에 그 백두산 함 예. 그러니까 대한해 패전 그죠 예. 기념 사표가 있어요. 예, 예. 제가 자문위원인데. 예. 그게 저 특집 방송을 하고 그 우리나라 6.25 전쟁의 첫 성전을 백두산함이 그죠. 북한 무장 그 선박 600명을 싣고 공작군이 예. 부산항으로 우회 들어온 거를 격침시켰어요. 예. 그게 굉장히 유명한 그 그때는 레이더도 없었을 건데. 레이더 없어요. 근데 그 저 생존자 분 눈으로 그 예. 소위 갠시가 보고 발견해 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그 측근에서 확인해 보니까 예. 이게 포가 달려 있고 말이야 예. 선박에 예. 무장한 놈들 한 수백 명 바글바글 하더라. 예. 예. 그래가지고 이걸 교진 벌어진 거예요. 그래 그게 대한해전이에요. 그때 그 생존자 이진삼 장군님이신가 하여튼 이제 계급은 모르겠어요. 최영섭 대령이 그 당시 신임 소인데 예. 그분이 그 갑판사관 겸 해가 실제 전투해가지고 예. 아직 지금 두세 고양시에 살고 계세요. 아, 예, 예, 예. 거기 고승국 TV가 6.25 전쟁 69주년 예. 특별 인터뷰 한 게 1시간이 나왔어요. 유튜브 고승국 TV에 나왔어요. 저희가 거의 2시간 반을 인터뷰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저 재작년에 박근혜 저 대통령 누드와 제가 사실은 예. 철회를 해버렸잖아요. 예, 예. 그거 잘했다고 그 최영섭 대령이 저한테 경제 전화해 주셨어요. 예. 직접 전화. 아, 그 부분이.
최영섭 전임이십니다. 예, 제가 갑자기 이름은 굉장히,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예. 하여튼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2시간 반 굉장히 존경스럽고 예. 참 그런 분 강의를 하시는데 아 눈물을 흘리시면서 막 이 목소리가 그 쩌렁쩌렁하게 하시더라고요. 예, 이번에 저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에서 예. 6.25 69주년 예. 국민 걸기대회를 했잖아요. 예. 세미나를 했는데 거기 또 나오셔가지고 예. 저 지원하셨어요. 최영섭 전임이. 예. 항상 그 제가 그 인터뷰 해놓은 그 편집하는 대로 좀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아니, 하여튼 우리나라 해군이 국민은 그렇게 뭐 만만한 해군이 아닙니다. 저 옛날에 뭐 6.25 때는 뭐 레이더도 없는데 그 600명이 우회해가지고 들어오는 걸 격침을 시켰을 정도로 뭐 그렇고 우리 또 80년대에는 우리 저 제동님께서 또 북한 반잠수정도 침투시켰고 반잠수정, 말이 반잠수정이 배에서 보면 안 보입니다. 예. 뭐 그런 것도 했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해군은 아 사실은 저건 제가 봤을 때 아 지금 해군 욕할 게 아니죠 보세요. 예. 예. 해군은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열악한 환경에서. 예. 예. 근데 나사를 위해서 빼버린데 뭐. 아 그렇구나. 예. 아무튼간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국민여러분 예, 빨리 이런 상황이 좀 뭐 살아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저 제동님을 빨리 국회로 좀 보내십시오. 아, 이거 저는 그렇게 싶어요. 국회로 보내야지 우리가 좀 수월하게 살지. 전문가를 보내야지 이게 뭐 이상한 삭도가 들어가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 저 미국에서요. 이 센트럼, 이 실버라고 이 우리 독자분께서 약을 또 보내주셨습니다. 예. 우리 제동님 전해드리라고 보내주셨고, 그리고. 이충근 박사님도 그렇고. 이충근 박사님, 김필재 기자님, 뭐 이동욱 기자님, 또 지만은 박사님, 그리고 또 저 것도 이렇게. 또 저희 팀원 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무튼간에 저희가 이런 거 먹고 열심히 힘내가지고 하여튼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제가 전달해드릴 수 있는 건 다 전달해드렸고 이제 이동욱 기자님하고 아 또 이호 목사님도 전달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 이동욱 기자님하고 몇 분 빼고는 다 전달해드렸습니다. 예. 아무튼간에 뭐 국민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이제 대한민국 잘 흘러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 제동님이 다 때려잡고 바다 다 지켜주실 겁니다. 저 삼척에서는 우리 제동님을 갖다가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 좀 모셔가실 거예요. 그러면 뭐 딱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어렵게 뭐 하십니까? 지역구 의원으로 모셔가시기 바랍니다. 예.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십니다. 예.